혹시 그 도쿠님한테 허락은 받고 오셨나요? 도쿠님 이런 데다 힘 빼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에이! 하면서 이제 내 거라 그래야지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겠죠? 반갑습니다! 앵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약 2주간의 기간을 드리고 진행한 팬아트 콘테스트가 될 예정입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저희의 소정의 상품, 내가 직접 만드는 불법 굿즈와 함께 상금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마음에 들었던 앵보픽 한 분께 불법 굿즈 하나를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이 작품들을.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미스뻥, 우리 썸네일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아트 콘테스트 개같이 비비기, 뽕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와, 열렸다! 앵보 팬아트 콘테스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와.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어? 아, 진짜요? 이게 미방 그림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이것도 잘 그렸는데? 있네요. 우와! 오! 이야! 야, 와, 뭐야? 이거 뒤에 이것도 그리신 건가, 혹시? 앞에 안 보이고, 뒤에가. 야! 아씨! 홍보가 대단해. 이거 뭐야, 이렇게 커? 진짜 열받게.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웹소설 표지 느낌? 아, 그렇네. 그 느낌이 있네. 여기에다가 이제 반짝반짝한 글씨 딱 넣어가지고, 화만 내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부모님? 이런 식으로. 진짜 제대로네. 팬아트 그려봤습니다 입니다. 오! 뭐야? 오! 나만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는데? 어. 야, 이거 A팀 직원들도 다 나왔네요. 심지어 여기 미스뻥도 있어요. 자, 근데 인원들 다 캐릭터 파악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안 나오는 경우도 찾아가지고. 그죠? 안 나오는 경우도 몇 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 최근에는. 이거는 A팀 애들 안 불러오기 다행이다. A팀 애들 불러왔죠? 바로, 압도적으로 바로 이거 투표했어, 미친놈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여봐, 다 불러왔잖아, 이 새끼들. 일당이, 나니맨이, 크리바가 다 불러왔네, 이 새끼들, 이거. 리겜 광희님께서, 굿즈라도 받고 싶다. 아! 더 열받는 게, 보여요. 이 힘의 위치가 보여요. 힘의 균형이 보인다 해야 될까요? 그죠?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앵벌을 네. 더 좋아해요. 어디서 혹시 그걸 알 수 있죠? 앵벌은 뒤에 위치하고 조금 더 작아서 허벅지가 안 나와요. 여캐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허벅지를 저렇게 조금만 내뚫리고 없어요. 아하! 앵벌은 저렇게 다리까지 뻗어 있고 앞면에서 자신의 시선을 나한테 달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아, 역시 또 전문가는 다르네요, 그죠? 네. 또 있어. 어머. 어머. 아, 내가 말했잖아. 이분 앵벌 좋아한다고. 이 사람 날 좋아했네. 오바, 내가 보인 나니까 나 100거나 지금 10레벨이야. 어? 이분은 좀 더 추가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수염 뺐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캐런벨. 선생님! 선생님! 자, 현직 학원 선생님이시죠? 실제로 뻥머이님의 선생님이신 분인데, 아, 이분은 애초에 스킬 자체가 달라요. 내가 겐지면은 저분은 젠야타야. 일단 제가 개 얄밉게 나온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평소에 미스뻥이거든요. 이분도 완전 그거잖아요. 코믹스 책 표지. 밑에 있는 사인도 개간지야. 그러니까 심지어 사인도 십간지야. 안녕하세요. 땡입니다. 앵팬콘 참여. 이번 1등은 제가 하겠네요. 모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말 잘 그렸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앵거를 또 그리고 싶으셨나봐요, 그죠? 앵거 대박. 야, 얘는 디테일 다 살려줬으면서 가스카! 내가 메인이란 말이야! 그 와중에 와, 대박. 진짜 잘 그리셨네요. 와, 진짜 잘 그리신다. 이건 하늘을 찢었고 바다를 갈랐다. 와, 레전드다. 염경 낭만희우님 작품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었어. 야, 이거 쉽죠? 아, 아니, 그리지 말고! 아, 농담! 저 농담으로 들어요! 미방인데 나 이게 너무 많이 드는데, 그죠? 자, 일단은 본 작품. 아, 이분도 잘 그리시죠. 야, 이분은 배경까지 다 그리셨네. 부모님 느낌도 나는데, 근세 중간에 술집에서 군림하고 있는 보스 느낌 나잖아요. 아, 술집에서 술집불 기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보스 느낌. 낭만이오님도 원래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라서 옷 디테일 봐봐요. 액체 질감도 장난 아니에요. 그 와중에 혹시 이분도 술 좋아하시는 엔솔님의 라이브 투니로 참여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움직인다고? 우와. 아이고. 엠보님 이거 손만 수정하면은 엔딩 영상 각인디? 리얼. 잠깐만. 오, 눈과 입 트래킹 가능한. 와, 뭐야? 우와. 이 사람 뭘 만들어 온 거야 대체? 와, 쩐다. 제공 가능이라고요? 선생님 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이거 갑자기 움직여 버리면 이게 퀄리티가. 글캭님의 작품입니다. 와! 아이고! 아, 씨, 하도 놈들! 와,
미쳤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게. 근데 좀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다. 근데 느낌이 예. 너무 좋은데? 야, 느낌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는 조금 아프네요. 이래라 이러면서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 얼마나 많이 봐드리는데, 알죠? 이 작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그 취향이 다 담겨있어요. 약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서 하는 거. 그렇죠. 데인저러스하죠. 데인저러스한 매력이 약간 쌍남자 특이거든요. 상특. 그럼 이제 다음 작품 보도록 할 건데 다음 분 같은 경우는요 미친 하더놈이에요. 심지어 현역입니다. 왈도크님 썸네일로 일하시는 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오이님의 작품. 아이고 이 사람. 아... 와... 그 와중에 젖어있어. 물 맞았나봐요, 그죠?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분은 너무 잘 그리는 분이에요, 진짜로. 다 있어, 있을 것도 있을 거 다 있고. 약간 나쁜 의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쟁이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자 찬미의 단어를 사용할게요. 뭐죠? 진짜 개변태다. 아, 진짜 싹변태다, 이 사람. 이 말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혹시 그 도크님한테 허락은 받고 오셨나요? 도크님, 이런 데다 힘 빼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에잇! 하면서 이제 내 거라 그래야지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앵보 팬아트 콘테스트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모두 안녕!